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다. 하이.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형님. 아이, 고맙습니다. 소리가 좀큰것 같네? 반갑습니다. 아, 그래, 농노야, 고맙다. 안녕하세요, 이시공방년아. 너 카페에 그, 저, 양고기 스테이크? 그거 정말 먹고 싶다. 조만간 먹으러 갈게. 아, 네가 와야겠구나. 그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해. 좋아. 뭘 해? 그쵸? 유튜브 베스트 마켓 때면서요. 아이, 개꿀. 애교야 추가해주죠. 양갈비 응, 스테이크. 이제 프리미엄 써라. 이제 베스트 다 오늘 잘 막혔어? 시켜서? 애니할 거야? 일단 반갑고. 일단 반갑고. 아니, 오늘은 저 바이크 안 내일 탔어. 여행 비 방송 왔잖아. 전화 기대된다. 비 와가지고 오늘 방송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가 미리 얘기를 해줄게. 다들 동의한 걸로 알고 있을게. 다 동의하는 거지? 그 공지 다 보셨어요? 공지 다 보셨어요? 다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정확하게, 예. 근데 조금 잠을 자긴 자야 되니까, 제가 도봉구에서 출발을 할 거예요. 예. 속초로. 도봉구로 가서 이제 바이크 튜닝 용품을 조금 달아서 가려고요. 예. 바이크 그 핸들을 좀 이렇게 높여서, 예. 뭐 이런 핸들이랑 뭐 이런 것들 좀, 이런 거 저런 거좀 달고, 그런 것들 다는데 약간 시간이 걸릴 거야. 아무튼 간에 도봉구에 출발하는 시간은 내가 봤을 때 늦어도 2시야. 늦어도 2시니까. 이제 2시쯤에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은, 7시간이 아닌, 불법단 집합. 7시간이 아닌 6시간으로 방송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만 좀 일찍 끄고, 한 지붕방뇨라 3, 그런 4시간이라도 분위기 조금 자고, 집어야지. 그러고 도봉구로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 앞에서 바로 출발할 거예요. 그래, 1시간만, 차라리 네. 이렇게 미리 말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잘 다녀와, 형. 오케이, 땡큐. 그러니까 여러분도 잠깐 쉬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캠 방송에서 또 이제 모바일 방송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오, 그만 이제 쉬고 가성비 꽉꽉 채워서 해라.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일을 좀 보고 그러고 출발할 거. 그래서 화요일 휴방, 이제 수요일 휴방인데 그 이틀을 여행 방송으로 대체하도록 할 거고. 바이크 사고 나서 진짜 굉장히 오랜만에, 예, 좀 장거리 투어를 갈 거예요. 왕복 500km가 조금 넘어요. 예, 아마 거기서 좀 많이 돌아다닐 테니까 600km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예, 아무튼 오늘 또 안전하게 잘 무슨 다녀올 거고, 일이었나? 여행 계획은 다 짜놨어요. 여행 계획도 다 여행 짜놓고, 누구랑 가는 거임? 혼자요. 네, 혼자 갈 겁니다. 바이크 타고 여행 가는 방송을 할 거예요, 오늘. 예. 도봉구 적법단 해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랄프랑 흠이는 안 가요. 저 혼자 갈 거예요. 네. 제가 세팅 같은 거다할줄 아니까, 이제. 예. 애들 집에서 쉬라 그러지, 뭐. 굳이 여행 가는데 왜 따라와. 정말 혼자 가는 솔바리 투어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봐, 준호랑 함께 여행 떠나면 되는 거지? 그렇지. 화요일, 수요일은 우리 코빠기들이랑 같이 여러분들 방송 보시고 이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초 가가지고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거기 좀 이렇게 랜드마크들 좀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또 좋은 야경도 좀 보여드리고, 하여튼 간에 저 국내에 여행 갈 만한 좋은 곳을 이제 앞으로 좀 바이크 방송으로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그치? 합니다. 휴방 때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예, 일주일 내내 방송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일본 여행도 가자, 일본 돼지놈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그 어제 방종을 하고 나서 내가 잠깐 자고 일어나서 카페를 봤는데, 아, 정말 눈살 찌푸려지는 글들이 항상 많이 올라와 있어서, 항상 방송 끝나고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17명을 카페에서 쳐냈어요. 너 때문에 방충동 온다 랩으로백 쌀 거다. 랩으로백 살려면 한창 기다려야 될 큐큐 걸요? 큐. 17명을 싸. 쳐냈습니다. 싸다. 예. 특히 이제 여자 관련된 문제로 너무 억까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어제 그 여성분한테 연락이 왔냐? 안 왔습니다. 연락 안 왔고 저도 연락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영상 풀 영상 올라간 거 보니까 욕을 뒤지게 먹더라고요. 예, 아직 여자는 식이상조인가 봅니다. 그래서 여자 만나는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아. 야, 이 시공방 도령아, 조심히 갔다 와라. 고맙다. 솔직히 어제 내가 그런 걸왜 했냐? 어제 갑자기 느닷없이 정한 컨텐츠를 왜 했냐? 예, 할게 없어서 그랬어요. 예, 시간 때우려고 한게좀 큽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아, 일정이 좀 빡세긴 앞으로 한데. 이렇게 미리 말해주라. 얼마나 좋냐. 마방 갈 때도 그렇고. 아, 왜 이렇게 간지럽냐, 눈이. 아우, 씨발. 외롭다고 찐템 부렸잖아. 바이크 못 타서 그래. 바이크 타면 솔직히 외로운 거 없어요. 네. 별빛 처음 타본다. 예찬아, 나도 한 번만 불러줘. 레이찬아. 바이크. 바이크가 좋아, 우리가 좋아? 둘다 좋죠. 둘다 좋죠, 둘 다. 심창맨 사건이요? 못 봤어요. 뭐 사건 일어났어요? 예. 그 이만 아저씨 더 머리는 월클이잖아요. 대박 도마디네. 바이크 엔진 떨림으로 함자하는 거였노. 왜 아픈 위장에 마라탕을 쳐붓습니까? 오늘은 배달 음식도 먹긴 먹었는데, 영상 나가기 버서스 바이크 나부시기. 꼬막이랑 그 대하구이, 버터 대하구이 59,000원어치 시켜가지고 애들 자고 있을 때 야무지게 혼자 다 처먹었어요. 예, 정말 배부르네요. 강원도 서킷 가자 재밌을 듯. 팬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나 도봉구 사는데 도봉구 어디로 와? 오지마, 병신아. 다행이네, 그래도. 그러니까 내가 쉬는 날 솔직하게 말해서 그날에 쉬는 날에 비가 오면은 솔직히 그날 쉬는 이유가 없어. 사실 쉬는 것도 바이크 타려고 쉬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비가 오더라고. 월요일이랑 목요일 날 비가 오는 거야. 내가 쉬기로 한 날이 원래 월요일이랑 목요일이었는데. 그 날씨가 그럼 요새 참 바이크 야속해. 탄다고 그래서 라이브로 휴방도 보였을 텐데 여러분들이랑 그분의 정할 퍼포먼스 좀 때도 보여줄 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없겠어? 모르는 거야. 내가 쉬기로 한 날인데 그날이 비가 내일 성수 와버려. 가면 그러면 또 퇴근하셔야죠? 바뀌어야 돼. 그래서 월화수목 중에서 비안 오는 날로 그렇게 휴방을 할게, 앞으로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그날 이제 아침에 방송 끝나고 나서 아침에 보통 이제 그 일기예보 같은 거 보면은 그날 뭐 강수 확률이랑 이런 것도 막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하면 될 듯? 비 오는 날은 방송을 하고 비안 오는 날은 그렇게 우리는 휴방을 하는 이해해줄 수 걸로. 있어, 시공방 도령아. 이참에 비올때 샴푸 들고 나가서 샤워 좀 해라. 더러워 죽겠다. 한 달에 한번 샤워한다며.
아니야, 샤워했어. 여행 방송으로 제주도 한번 와. 제주도 가려면 제주도 가려면은 그 바이크 배에다 실을 하면은 40만 원인가 들어가. 왔다 갔다 80만 원이요. 그거 누가 내줘? 내 줘. 내 주면 갈게. 내 줘. 내 주면 갈게. 바로 가줄게. 장학생들 모아서 콘텐츠 해주면 안 되나? 자, 콘텐츠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만해라. 나 귀 아프다. 귀 자르고 싶었어 어제. 어제 정말 핑킹가위로 내 귀를 자르고 싶더라. 개이 새끼들아. 뭐 그렇게 불만들이 많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신 차려졌거든 지금. 어제 솔직히 내가 고장 났는데, 그러니까 난 어제 되게 억울했어 그냥. 난 나름대로 내가 되게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피드백은 이 새끼는 그냥 능력 없는 새끼야. 무능력자야. 방송 무능력자. 12년을 방송했는데 그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 줄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개삐진 거야. 씨발 이 새끼들은 진짜 밑빠진 턱에 물붓기도 아니고 이렇게 나를 인정 안 해주면 난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되지? 대드는 거냐 지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컨텐츠 하는 것들을 쭉 봤어. 그리고 솔직히 솔방으로 나 진짜 내 자신을 이렇게 어필하는 거 나 진짜 좀 자제하려고 한단 말이야. 되게 자아도취된 그런 좀 재수 없는 모습 같아갖고. 근데 진짜 툭 까놓고 얘기해서 솔방 나처럼 다채롭게 한 사람이 없어. 그거 팩트야 얘들아. 형 보고 바이크 입문하는데 350도 껴주시면. 아니 진짜 이건 팩트야.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너무 중복이다. 너무 좀 진부하다. 뭐 맨날 방송 내용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거는. 어떻게 매일 같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 말도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나는 어쨌건 별풍선도 많이 받고 싶고 나름대로 욕심도 있지. 유튜브 구독자도 다시 예전처럼 좀 돌아가고 앞으로 더 뭔가 잘 되는 걸 나도 내 성공을 위해서 나도 달리는 거야. 모두가 그렇잖아. 근데 진짜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여러분들의 인정이야. 인정받고 싶은 게 가장 크지. 아무래도 방송한 사람들은 인정받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 그것도 굉장히 엄청 뿌듯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럼 네가 새로운 걸 보여주려고 뭘 노력했는데 18집돼지려나. 그래서 좀 인정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있었고, 어제 조금 감동이었던 거는 어제 내가 토라졌을 때 그래도 뭔가 씨발 우리가 너무했나? 이 새끼 눈치 보는 게 맞나? 이러면서 다들 약간 살짝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방송 허투루 한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정이 써서 까고 정이 써서 다들 놀리고 하는 거라는 걸 내가 이제 어제 알았고 그런 거지 뭐. 그냥 족 같은데 기분 맞춰준 거라고. 맞아, 이게 참 방송인들은 그걸 알아야 돼. 방송인들은 인방인들은 그 기분이 태도가 돼선 안 되거든. 전자녀 왜 안 나오냐? 나오잖아. 이력 없고 유튜브도 못 볼 때 생각해라. 지금처럼 켜주기만 해도 좋은데. 근데 너 안 봤는데 애새기 달래준척 연기한 거. 근데 너처럼 얘기하면은 약간 노예 새끼들이라고 약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빨지는 말고. 아니 니가 볼 테니까 도봉구 어디로 오는지 알려줘. 꺼져 그냥 개새끼야. 나 진짜 너 싫어. 너 같은 새끼들 싫어. 오지 마. 절대 안 가르쳐 줄 거야. 와도 아는 척 안 할 거야. 너 갬성팬이 지금 고식 소통 중이야? 호아? 인사 받습니다. 시금지 할렘 수장님. 그래 반갑다. 아 또 100개 고맙고. 죽어 그냥 쌍시옷 색이야. 저 색이 졸업시켜. 이빨 닦았는데 혀 존나 닦았는데 왜 이렇게 하얀 게 안 지워지지? 족같네.
한번 만져보는 게 소원이야. 혀 클리너로 존나 닦았어. 닦았는데도 거울 앞에서 보면은 백태는 나름 핑크색이야. 근데 캠에서 보면 왜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오지? 그렇게 안 심해. 생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몇 년 동안 한 콘크리트 컨텐츠를 유지하고 가끔 하방이나 야방으로 새로운 자극 유지하는 게 맞음. 우리 다 몇 년 동안 같은 거 보면서 못 떠나는 거야.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매일 같은 포맷이라도 조금씩 다른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는 저게 그 밤하산이냐? 난 솔직하게 말할게. 나 여기서 더 이상 뭔가 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부담스러워. 나 진짜 좀 많이 부담스러워. 진짜로. 더 원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라도 좀 유지되기를 좀 바래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다채롭진 않지만 대체할 수 없으니 코트 방송 보는 거다. 그만큼 소중하니 더 채찍질하는 거고 알겠냐? 오, 박정무 실장 의외로 오늘 좀 많이 좋아졌네. 너무 박정무 실장 웬일이야? 원래 요주의 인물이었는데 블랙 1순위였는데. 버스킹이나 다시 해줘라. 고마워 박정무 실장. 40세기. 너도 사실은 사람이 착한 애구나. 난 너가 아주 개 악마 새끼인 줄 알았어. 말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진짜 사람 썩나가게 얘기하니까 개새끼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친구네. 그래 내 오해했구나. 물고기 좀 해줘 진짜. 기대 안 할 테니까 너 한 번만 또 급 잘못 날려서 날아가기만 해봐라. 그때는 진짜 오비는 이 세상에 없을 거다. 그래 날아갈 일은 내가 여기서 더 안 만들지. 내가 뭐 날아갈 일이 뭐가 있겠어. 정우대야 오늘 쥐약 처먹었노? 날아갈 일은 이제 더 이상 안 만들지. 나도 사람인데 생각을 해봐. 여기서 또 날아가면 난 또 그 시간을 또 보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나 얼마나 힘들었는데. 울기도 울었어. 나 웬만해서는 안 운단 말이야. 엄청 울었지. 많이 울었어. 이제 날아갈 것도 없다. 감방 가는 거 아니야? 뭐 도의적으로는 내가 엄청난 도의적으로는 내가 범죄자지만 뭐 자랑은 아니지만 나 법적으로는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지금. 뭐 처벌받은 것도 없고 정말 깨끗해. 아 하나 있다. 예전에 그 저 모욕죄로 한번 당했다. 청주 택시기사 그 먹튀 사건 그거 가지고 욕하다가 그 사람 부모님 욕을 했거든. 아 또 백야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발 우리도 힘들었다 잘해라. 그래요 그래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는 수불 안 올라가니? 우리 언제까지 나무 4단계야? 바이크 꿀코스 좀 알려줘라 성님. 내일 돼야 되겠구나. 내일 되면 이제 수불 올라가겠네. 바이크 꿀코스? 그 바이크 얘기하지마. 네가 검색해라. 부모님 욕을 했었거든. 난 진짜 부모님 욕을 많이 했지. 뭔가 이 어떤 한 욕할 대상이 있잖아. 그럼 그 새끼를 욕하는 것보다 그 새끼를 낳아준 부모를 욕하는 게 뭔가 타격감이 더 좋더라고. 그리고 그래야 부들부들 거리더라고. 왜냐하면 욕이라는 건 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기왕이면 상처 줄 때 쑤셔버리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예전에 부모 욕을 많이 했지. 지금은 일도 안 해. 진짜로. 형 닉네임 바꿨어. 히읗히읗 도봉구 어디야? 오지마. 그 이제 시간 부모님 안부 묻는 방송 1위. 원래 내가 패드립 존나 많이 쳤었는데 바뀌게 된 계기가 그거지. 랄프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후로 속으로 생각했지. 아 이제 진짜 패드립 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진짜 안 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었어?
아, 내가 좀 이거 약간 좀 꺼내면 안 되는 부분이었어. 알았어. 워낙 랄프랑 덧없이 지내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말을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랄프한테 했었어 원래. 코금마 엔터 수장. 맞지 랄프야? 예. 형은 진짜 영빈 게이한테 잘해야 해, 알지? 그럼. 뭐 형이 못하고 있는 거 있니? 없습니다. 그럼 됐다. 너 또 속으로 쌓아둔 거 있다가 나중에 형이랑 또 약간 트러블 생기면 그때 또 울어버리는 거 아니냐? 제가 울었다고요? 항상 울잖아. 지랄한다. 내 앞에서 운 게 몇 번인데. 나는 랄프 앞에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네. 랄프 눈치 주면 한 방 준다. 그냥 둘이 결혼하면 안 돼? 제발. 아, 왜 키워코드 하지 마. 배운 게 어망구 어망 동어 마이 아방구 아방 동아바이 개많은데 이제 와서 깨끗한 척. 아니 뭔 개소리야. 아니 그거. 랄프야, 너 지랄하면 말해. 어망구, 어망통, 어망상, 어망부, 어망가르드. 0.5초 기계식 대답 뭐야? 너 학대당하냐? 왜 또 랄프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어마이 아바이. 뻣떡. 닥치고 뻣떡해. 줘. 고맙습니다. 얘들아, 랄프나 아니라 쿰이 일 수도 있단 걸 알아라. 랄프 같은 경우는 좀 안에 쌓아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저기 흘러 넘치는 스타일이고 그런 거지. 뭐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뭐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쌓아놓은 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오늘 하지 마라 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 편집자들 이제 월급을 인상해줬어. 100만원씩. 그래서 이제 총 얼만지는 내가 얘기를 안 해주는데 안에 싸면 흘러넘친다고? 이제 진짜 열심히 하겠대. 그래가지고 좀 더 영상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제 영상이 많이 올라갈 거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달에 그냥 숨만 쉬어도 예 한 2천은 나가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 정말 열심히 해야 내가 수익을 그 흑자 말고 뭐라 그러지? 도망갈까봐 올려준 거야? 랄프야? 예? 흑자 말고 뭐라 그러지? 흑자야? 이득. 아니 그 흑자 맞냐? 흑자가 이득 보는 거고요. 적자가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 흑자를 보겠다. 자적자. 1년 월급 150 비극. 그건 아니지. 내가 150 줬으면 임마. 그니까 나 밑에서 있던 편집자는 사실 이제 정말 초보들 데리고 이제 애들 키우면서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반열이 올라오고 실력이 조금 이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내가 이제 그 처음에 주던 월급 그대로 이제 거의 1년간 주다가 이제 1년 정도 됐으니까 올려준다 그랬었는데 좀 올려주면서 더 뭔가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를 했지. 한 달 연봉 200. 아무튼 저 하이라이트 채널 좀 많이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아니겠지. 자 이제 그 월급에 대해서는 예 얘기하지 마세요. 타 방송 뭐 매니저는 얼마 받는다 얼마나 이런 것도 얘기하지 마시고 체급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월급은 다 달라. 채널마다 체급 차이가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엄청 우리나라에서 1등 채널이 있어. 1등 채널 편집자가 받는 돈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600이야. 그러면은 내가 저만큼 만들어 줄 테니까 1600 달라. 이러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뭔 말인지 알지? 아무튼 뭐 타 방송 관련된 얘기도 하지 말고 다 그 채널마다 좀 다르니까. 천원어치 욕하고 간다. 비응신세기야 사랑한다. 그래. 고맙다. 자, 아무튼 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페에서 그 강제 탈퇴 당한 애들 중에서 나한테 뭐 좀 억울하다고 쪽지 보내고 이런 친구들 있었는데 재가입은 내가 다시 풀어놨으니까 다시 재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 내가 자는 시간에 그렇게 가시돋친 말들 너무 그 카페에다가 쓰고 그러면은 내가 싫더라. 나 정말 현타 왔어. 너네 글들이 너무 현타가 와. 좀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렇거든. 그러니까는 이 적어도 카페에서만큼은 내가 멘탈적으로 도저히 좀 이 수용하는 게 좀 불가능하다고 여기게 되더라고. 건의사항, 불편한 피드백 뭐 다 좋은데 무엇보다 이 방송이랑 다른 공간인 카페 내에서만큼은 이 팬카페라는 명목하에 이 기본도 안 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눈살 찌푸려주면서 막 그렇게 자기 주장하는 거는 이 대체 누굴 위한 피드백인지 모르겠어. 말을 막 세게 하고 말을 막 나쁘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 쿨찡짓거리를 한다 그래서 내가 알아쳐먹는 사람이 아니야. 말 이쁘게 해야 나도 좋게 좋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한 17명 정도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주의 인물들이 좀 있었어. 그 선 넘고 막 경솔한 그런 발언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왜 봐 그런 방송을. 서로 감정만 상하지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나한테. 그러니까는 좀 극도로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도 내가 계속 해나가려면은 나도 이제 결국은 강단 있게 좀 쳐낼 건 쳐내고 그렇게 좀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 팬카페잖아 좀 봐주라. 너무 심하게 얘기하지 말고 인방계열보다 더 심하게 얘기해. 진짜로 오히려 인방계를 요즘 칭찬해. 솔방 잘한다고. 부터 뭐 그렇게 하는 걸 하겠습니다. 다크웹 카페. 자, 아니 오토바이 조심히 타려는데 왜 강태요 루브탱님께서 루브탱님이 나한테 오늘 쪽지 보내셨나요? 아프리카 쪽지로? 루브탱 되게 좀 나딕네 닉네임이 루브탱. 언제 강태 당했어요? 뭐 했다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코트야 오토바이 조심히 타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라고 쳤는데 상식적으로 강퇴를 했다고요? 쥐약 쳐드셨어요? 죄송한데 우리 루브탱님 쥐약 쳐드셨나 보다. 에이 무슨 개소리세요. 항상 강퇴당한 사고 뭐 강퇴당하고 블랙당한 사람들 억울한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가 미친놈이에요 그냥. 예 어느 방 가서도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그게 먹히나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 뭐라 그랬어요 저한테. 아니 맞잖아. 우리가 쥐약 처먹었어요? 아니면 루브탱님 쥐약 처먹었어요? 내가 봤을 때 쥐약 처먹은 건 우리 루브탱님 같은데. 예, 쥐약 쳐드시지 마시고 예,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예. 아니면 뒤에 거를 뺐을 수도 있겠다. 코트야 오토바이 조심히 타 사고 날 수 있으니 그 뒤에 말은 생략할 수도 있겠다. 조심히 타야 돼. 사고 날 수 있잖아. 네가 사고 나서 도로에 메시 포테이토가 되면은 내가 기분이 좋지 않니? 죽어. 라고 썼든지. 예. 존나 억울하네. 뭐가 억울해. 기우가오 이천박하게 여기고 하대하는 듯한 사악한 표정. 오늘 도끼 좀 차있네. 아니야 내 자신감 있게 방송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조금 그런 것 같아. 어망구 잃어버렸냐 어망탱년아. 자 아무튼 뭐 그렇게 하고 저 진짜 죄송한데 저한테 뭐 하냐고 이제 좀 묻지 마세요. 야, 알아서 다 저기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어제 악벌방 레전드였어. 울 뻔했어. 그렇게까지 욕을 처먹으니까. 근데 정말 제일 뼈아픈 일이었지. 왜냐면 내가 좀 어떻게 보면 하등시 대하고 좀
좀 무시하고 좀 병신 새끼들이라고 생각했던 애들한테 그렇게 반박이 여지없이 처맞으니까 정신이 팍 들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진짜 사고치면 안 되겠다. 저런 개새끼들한테 욕을 안 먹으려면은 그런 생각을 했지. 어제 그 욕을 처먹으면서 느낀 게 있었어 나는.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이 새끼는 최근 형도 피파하는데 형은 할 생각 없음? 난 별로 피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 What are you doing? 별로 피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네. 뭔 피파야? 지금 피파 바람이 불었어? 아프리카에? 스타크래프트가 아니라? 피파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피파를 해가지고 뭐 너 내 유튜브 가게 나오겠어? 뭘 하겠어? 나랑 안 맞는 걸 자꾸 추천하는 거야? 딱 봐도 안 할 것 같지 않아? 피파 같은 건? 내 성향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피드백을 하는 것 같아. 스타해라. 피파해라. 이 형은 디지털 쪼가리에 돈 안 쓰신다. 아, 피파 지금 하는 이유들이 약간 좀 그런 거구만. 현질하고 뭐 카드 뽑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 그지? 내가 하겠냐? 보통 얼마씩 질러? 제일 많이 지른 사람 말고 평균치가 얼마씩 지르니? 피파 방송하는 사람들 200에서 한500 정도 쓰는 것 같아. 채팅창 올라오는 거 보니까 1억이라고 얘기하는 쥐약 처먹은 새끼들은 내가 개소리로 내가 알고 있을 거고, 200에서 500 정도면은 나는 차라리 오토바이에다가 마우라 머플러 튜닝을 할 사람이야. 지금 머플러 소리 좀 순정이라서 밍밍하다고 지금 그런 얘기 많이 오는데 그 돈이면 나는 머플러 튜닝을 하겠어. 그래 시동 걸 때 왕 그런 소리가 나야지. 난 돈 생기면 차라리 오토바이다 때려박지. 게임에다가는 데이터 쪼가리에 난 별로 그렇게 쑤셔 받고 싶지 않아. 아크라포비 아크라포비가 아니면 요시무라 같은 거. 자, 아무튼 그렇고 머플러 구멍에 더러운 짓거리 하는 거 아니지? 지발 지금 스타 피파에 적응 못한 새끼들 모여있는 대피소에 무슨 피파야 피파는. 아 그래? 지금 다 저 대피 온 거야? 대피소야? 스타 대피소 피파 대피소야 여기가? 그래. 아싸 천국이야? 여기가 지상 낙원이야. 그래? 오늘은 밝은 거 보니까 보기 좋다. 우리 마귀 새끼 화이팅. 그래. 어제는 내가 너무 어두웠어. 왜 그러냐면은 여행 갈 되겠다. 생각에 기분 좋아서 그래. 여행 갈 생각에. 아마 두세 시쯤에 방송 켜서 도봉구에서 속초로 출발할 거야. 아야 키로수는 한 220-30km 정도가 될 것 같고, 속초 갈 때까지 안전운전하고 여러분들이랑 계속 소통하면서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고 중간에 쉬면서 담배도 한 대 피면서 여러분들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느긋하게 갈 거야. 게임하면 공포의 지뢰 게임이지 키읔키읔. 숙소는 아직 못 잡았어. 이따가 뭐 좀 컨텐츠들 다 끝나고 좀 널널하게 좀 소통할 때 그때 가서 뭘 먹고 어디서 자고 어디를 돌 것이며 이런 것들 뭐 같이 좀 정하면 괜찮을 것 같네. 아니 카페에다 올려주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팅창 보면서 그런 거 찾는 것보다 카페에다가 좀 올려줘. 내 코스를 좀 짜주면 굉장히 좋겠다. 카페에다 좀 올려줘. 해? 줘. 왜? 해줘. 해줄 수 있잖아. 팬 아니야? 해? 줘. 남이 짜준 코스. 남이 짜준 내비. 남이 짜준 여행 장소. 남이 짜준 메뉴. 다 짜줘. 원샷? 투샷?
쓰리샷? 도움? 그쵸. 해줘. 남이 짜준 우유. 아 그리고 지금 혹시 뭐 부캐로 방송 본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이 시스템을 도입한 지가 꽤 됐는데 별로 다들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99개를 쏘면은 사면풍을 쏘면은 이제 블랙을 풀 수도 있고 카페에서 재가입 불가도 풀어줄 수 있어. 그래서 만약 풀렸다 그럼 바로 그냥 저 출첵 안 하고 내가 올려줄게. 이렇게 해서 99개로 풀면 된다. 지약 처먹은 시스템이네. 아니 왜 지약 처먹은 시스템이야. 고금리도 룰렛을 돌려서 그렇게 하면 돼. 룰렛 비싸지 않게 하려고. 안에 99개면 여기 9번인데 타산이 안 맞지. 지 빨려나 기웃기웃. 아니 그게 아니라 풀어주는 거잖아. 블랙 돼 있고 이런 걸 풀어주는 거 아니겠어? 내가 방송하면서 하루에 제일 많이 쳐듣는 욕이 씨빨년인데. 그렇게 욕을 하냐 나한테. 씨빨라마. 응? 좋게 좀 얘기해라. 팬가이 고맙습니다. 왜 99개냐고 하필? 99개가 제일 깔끔할 것 같아서. 100개는 리액션이 있잖아. 그래서 그냥 뭐 풀어주는데 이게 룰렛이니까 아무래도 확률로 돌리는 거거든. 근데 내가 사실 뭐 블랙도 많이 안 하고 그래가지고 없어. 블랙 당한 사람이. 쿠팡 와우가 5,000원도 안 하는데 카페 활정 풀기가 9,900원이야? LI 카페 리몬 대가리 3기야. 심지어 무조건 더 아니잖아요. 그 그건 자신의 어떤 운을 시험해 보는 거지. 그치, 그런 것도 좋다 생각. 그치, 그걸 보는 우리도 재밌고. 얼마까지 쓸 것인가. 한번 쓸 테마 될까요? 되나요? 안 되는데? 버그 걸렸다. 족버그 걸렸다. 왜 이렇게 족버그 걸리니? 된다. 응, 안 돼. 안 돼. 왜 100개가 아니 99개인데 풍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냐고. 99개인데? 재미없다. 너 진짜 재미없다. 그 18 정지를 안 당하면 되는 거 아니여? 그렇지. 너무 가시돋친 말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코트님 시간 날 때 메일 좀 봐주세요. 지금 볼게요. 뭐 없는데요? 아 이거요? 안태산 씨세요? 건빵이셨네. 평소에 활정이나 주위 같은 걸 먹은 적이 없다. 잠시만요. 활동도 야 화면 또 굳었다. 그치? 이거 왜 이래? 씨발. 재복킹도 했는데 왜 그럴까요? 프리샷이 또 문제네. 족 같은 거. 방종 버튼 눌러야 되나? 강종 해야 돼. 강종. 아니 5분 걸어놓고. 네. 됐나? 미친 새끼들이네 진짜. 아 진짜 개 도라이 새끼들 아니야? 아니 뭔 내용으로 도배하고 있나 봤더니 미친 새끼들 아니냐고 진짜. 지역 처먹은 새끼들이네 이거. 개 도라이 새끼들. 와 씨발 존나 소름 돋는다. 미친 거 아님? 진정해 얘들아 진정해 얘들아. 애들 무서워.
아, 나 이제 무섭다. 흠이가 찾았는데 이 사람이 아닌가 봐. 안태산 씨가 아닌가 봐. 어. 화면 멈췄을 때 그라카스 조냐 쓴 줄 알았습니다, 형님. 유방대변한이라도 했잖아. 저분 카페에 글 올리셨었는데 공개망신 주긴 좀 그렇고 해서 일부러 대답을 안 했는데 어떤 코순이 분이 쪽지가 왔는데 자꾸 개인적으로 여자? 아! 이러면서 쪽지 보낸다고 블랙 달라고 해서 랄프한테 물어보고 블랙 줬음. 아니 이 사람, 이 사람 아닌데? 김치 뷰침개 걔 나 이거 알 것 같은데. 아 채팅 친 사람은 뷰침개고 안태산 씨는 다른 사람이에요. 뷰침개는 누구야? 뷰침개가 지금 채팅 친 사람이고요. 어 이 메일은 안태산 씨는 다른 사람입니다. 아 안태산이 아니다? 네 안태산 씨는 다시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내가 다 풀어놨어. 네. 제가 입은 내가 다 해놨어. 17명 태산계의 개그치 부활. 그래 뭐 아무튼 김치 뷰침개라는 애는 메일이나 쪽지에 분명히 왔었던 것 같은데 랄프야 맞지? 메일 막 그 방송 채팅도 치고 그랬어요. 아니 쪽지. 메일이나 쪽지 그거 내용 좀 줘봐봐. 야 왜 그 코순이들한테 왜 관심 가져? 이런 말 하면 참 그렇지만 코순이들은 내 거야 얘들아. 어 왜 그래? 여기 있습니다. 아 왜 이거 링크를 줄 수가 없거든요 여기. 제가 이름을 드릴게요. 어 조금만 내리면 있어요 메일 창에. 뭘 들어가라고? 네이버 메일에서 조금 내리면 이 사람 이름이 있어요. 최기열? 네. 어 여기 있네. 안녕하세요 코트님. 방송 보고 있는 시청자 중에 한 명인데 블랙 됐더라고요. 유치에 감 있으면 99개 써라. 어. 야 이 새끼 이거. 어? 그때 새벽 3 다시 4시에 잠깐 깨낼 땐 코트님 방송이 켜져 있었으니요. 그런데 3월 8일 날 방송 보니 갑자기 블랙이 되어 있어서 당황스러워졌지 남깁니다. 카페에도 글은 올렸고요. 근데 평소에 그냥 라디오로만 보고 채팅은 일절 안 치는데 혹시 무슨 이유 때문에 블랙당한 건지 궁금해서요. 혹시 해서 자다가 살에 눌려서 도배성으로 당한 데 아닌지 생각까지 해봤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서요. 만약 도배성으로... 야! 자다가 네 젖꼭지가 그냥 유두가 갑자기 딱딱해져가지고 핸드폰을 덮어놓고 이렇게 네 핸드폰을 이렇게 해갖고 유두로 채팅 쳐가지고 그렇게 됐을까봐? 야라이 심지어 채팅이 아니고 지금 저희 단톡방에 흠명이 올려놨거든요. 어 여자한테 아, 온 것도 있어? 열어보자. 아랍 쪽에도 카페 운영 중이다. 저거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오케이 잠깐만. 야 너 정말 대단한 놈이다. 김치 뷰침개야. 어, 네가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야, 좀 쪽팔리겠다 너. 어, 당사자한테 온 수샷이 거야. 아! 연탄가스 처마시신 빈친게 존나 역겹다 이 새끼. 잠깐만 여러분들. 아, 씨발 이 새끼 존나 역겹네. 잠깐만 씨발 여자? 크크 아, 이거 에반데 이거 에반데 왜 그랬노? 뷰침개 게이야? 야 뷰침개 게이야 채팅창에서 여자 그 이모티콘 보이고 닉네임이 뭐 어? 여자 이름 같으니까 쪽지 보냈어요? 그래놓고 나한테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어요? 예 그래놓고 나한테는 침대에 자다가 누워서 방송 보는데 잠들어가지고 제 유두나 제 뱃살이 채팅을 쳤나봐요. 자다가 살에 눌려서 도배성으로 당한 게 아닐까까지 생각을 해봤다.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참 나 이 양면성이 무서워. 어? 우리 김치 비침개 유자랑
시액실을 해본 적이 없어? 좀 창피하겠다 비침개야. 906성 급이고 팬이네. 늘 이용 안 갔습니다. 급 거짓말. 그래, 좀 넘어가고. 유튜브에서 유입된 코튼인데 요새 제 삶의 낙이에요. 귀여운 코튼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떻게 유입이 되셨어요? 뭐뭔 영상 뭐 알고리즘 타고 보다가 뭐야 이 돼지 새끼나 하고 눌렀는데 본인 취향이 좀 맞으셨나?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아프리카로 넘어오기 존나 빡세. 아프리카 링크 걸면은 아예 안 봐. 유튜브 없냐? 이런단 말이야. 님 여자? 쪽지 보낼게요. 아, 머리가 좀만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아이 똑같아요. 아이 똑같대잖아 얘들아. 우리가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애들이 블랙 하겠니? 개인 협회 경로로 오셨구나. 반갑습니다. 예. 코트도 대단하다. 너 팬 아니면 여자 못 만나냐? 만날 곳이 어딨니? 야, 내가 뭐 교회를 가겠냐? 그렇다고 뭐 꽃꽂이를 하겠냐? 동호회 활동을 하겠냐? 뭘 하겠냐? 바이크판에 있는 여자? 절대 못 만나. 토크온에서 여방장과 같은 그런 맥락이야. 맨날 어디서 만나? 아, 마방에서 만나냐고? 고마워. 그런 이쁜 말 해줘서 진짜 고맙다. 마방? 키우키우. 팬이랑 사귀는 BJ들 은근히 많아. 여러분들 팬이랑 사귀다가 결혼한 여자 BJ들도 있는데 왜 나에게만 기준이 엄격하냐고. 아, 고맙습니다. 예. 코스 추천드리고자 하는데 어디에 글을 올릴까요? 카페에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농노야 카페에다 올려줘. 노래 기깔나게 잘할 것 같다. 강한 용사여 호와 불러줘. 걔네는 결혼이라도 하지. 넌 폭로나 처당하잖아. 넌 여친이라도 마방 가잖아. 시파이어려나. 급이급행이다. 왜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돼지야. 뿌리십니까? 저희도 꿈은 있었습니다. 저는요 백만 유튜버 꿈이었어요. 가야 할 때가 언젠가를 알고 돌아서는 사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바탕화면 텍스트장에도 만들어줘 랄프야. 대사 앞으로 읊을 때 그거 보고 읽어야겠어. 그러다 보면 외워지겠지. 태훈아 언제까지 20대 초반 애들하고 사귈래? 36이다 정신 차리자. 그것도 문제네. 내가 뭐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어린 애들만 꼬였던 것 같아. 아무래도 고칠게요 그거는. 최소 몇 살 정도가 좋아요? 그러면 36에 만나야 되는 알맞은 나이. 마흔? 연상을 좀 만나라. 여러분들 많이 만나세요. 예. 저는요 나이를 신경 쓰지 않아요. 저는 연상이 됐건 연하가 됐건 동갑이 됐건 저랑 이렇게 좀 대화 코드가 통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술의 극하스. 그러니까 에휴 어쩔 안마방. 자, 그만하세요. 태훈님 별방 웨이터입니다. 저번에 담배 심부름 시키고 왜 팁 안 주고 가시나요 이시파 알려나.
재미없다. 너무 재미없네요. 예. 하지만 10개 감사합니다. 윤태문 이상형 25세 이하 우울증 걸린 여자 가슴에 핏줄 보이는 여자 코트 여성 팬 처녀. 개 지랄하고 있네. 우울증 걸린 여자랑 어떻게 만나? 우울증 걸린 여자랑 만나는 거는 나한테도 우울증이 와요. 예. 시작해라. 저는 밝은 사람이 좋아요. 긍정적이고. 어리고 골빈 애들 아니면 누가 형을 만나겠어. 아, 감사합니다. 형님 승마 사이즈 몇이신가요? 보라자 하나 보내드리고 잡숩니다. 처진 저 좀 관리하셔야지요. 코트가 여자 팬만 만나는 이유? 일단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여자가 코트 방송을 볼 리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만나주지도 않은. 그 편견 내가 나중에 꼭 깨줄게. 솔직히 우울증 걸린 여자 아니면 멀쩡한. 그렇게 사람을 후지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 편견 꼭 깨줄게요 나중에. 마방이 엔두랑 하기 전에 오손도손 얘기 잘라두는 거 말하는 거냐? 네네네. 자, 그 편견 내가 꼭 나중에 꼭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여자를 밝히는 게 아니라 저 36인데 시집 갔어요. 코트님 억까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지극히 상식선에서 돌아가요. 아, 예. 홍통아리를 봐라. 정상적인 정신 상태일 수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자 팬분한테 저런 또라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좋아. 더해줘. 예. 더 욕해줘. 36세 시집 가셨어요. 형 30 넘기고 지금까지 만난 여자애들 남편분이 뭐 무슨 일 하시는 분이에요? 여자가 있었어? 나 정상인 코순인데 남자친구랑 같이 봐. 재밌어서. 그래. 정상이구나. 솔직히 코트랑 사귀는 거는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인생 안주거리 만들기 그 이상 그 이하로 아니지. 40 언더라 살 날이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쇼트 하고 싶은 거 다 해. 코트랑 사귀면 진짜 봉사 시간 받으려고 사귀는 거 아님? 혹시 장발하실 생각 없나요? 장발하시면 살짝 방동원 느낌 날 것 같은데. 우울증 걸려서 힘들진? 내 핫바로 너의 마음을 채워줄겜. 형 다음에는 에버랜드 VVIP 되는 거야? 안경딸. 안경을 참 요망하게 닦으시네요. 기억을 밖으로 처먹었나. 지금 어지럽네. 나 기분 오늘 또 X 따질라 그러네. 아무리 다크웹을 이끄는 복원 비하 원툴 할렘 수장이지만 니네 너무한 거 아니냐.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후 힘내 김쯔쯔 정신 차리세요. 웡돌이? 코트랑 사귀면 밥은 공짜로 먹을 수 있음. 근데 밥 먹고 누워야 돼. 너 그 웡돌이야? 아니지? 이제는 이미지 때문에 그 안주거리도 어디 가서 못 푼다. 아, 우리 WB 형님께서 찬대를 나이타
나이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셨네요 우리 형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나이다. 나이다. 더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팀에 대한 기준만 엄격한 건지 답을 찾으셨을까요? 나가 왜 돼지라시가? 아 너 그 웡돌이가 너 아 그래? 너 왜 갑자기 술 처먹고 기어들하고 지랄병이야? 족같게 웡돌아 민망하다. 나가라. 5년 후 욕돈에 들으며 애들한테 어서 뒤끌어망댕. 아는 애, 아는 애. 잠깐 스쳐 지나갔던 아이? 예. 오컴모 빨리 현기 뜬다. 네네네. 여러분들은 모르죠 당연히. 예, 방송에서는 얘기 안 하고 봤었으니까. 예. 오늘 방송하고 속초발이랄 생각하며 버텨. 형은 이겨낼 수 있어. 그래야지. 여자야. 아직도 살아있는 너가 더 민망하다. 내가 왜 살아있는 게 왜 민망해? 나 너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홍돌아, 난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없는데 갑자기 나한테 뭐 살아있니 많이 해. 그냥 드립으로 한 말이지? 내가 죽었으면 좋겠었던 거야? 난 진짜 이상해. 그 여자들의 이상한 그 감정.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 헤어지고 나서 느닷없이 갑자기 막 나중에 막 존나 막 혐오를 하면서 그러는 게. 예. 왜 여러분들? 네가 선택한 고대지인이 왜 갑자기 기어와서 이야? 그래 선택들은. 원돌이님 뭐든 그 판도라 의자를 열지 말아주세요. 우리 무서워요. 아니야 엄청 옛날이야. 엄청 옛날. 이렇게 갑자기 시즌 종료가 잡힌다고? 어. 너무 늙어서 드립도 못 받아치네. 거봐 드립이잖아. 나는. 웬만해서는 다 좋게 헤어져요. 예, 진짜로. 봐봐. 12년 삶 중에 일폭로야. 12년의 일폭로. 웬만해서는 좋게 헤어져요. 쿨하게. 뭐 친한 동생으로 지낸다든지. 네. 고통이랑 자기네들은 사회복지사지. 시벌 졸았네 휴. 옛날이면 진짜 개악마 인간이길 포기한 시절인데 저분이 판도라 의상자 열면 시즌 종료다. 진짜 매일매일이 아찔하다. 시발 거 기우키. 승률 또라이급. 봐봐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래요. 내가 내 입으로 얘기가 너무 민망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잘못한 사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잘못을 희석시킬까봐. 근데 내가 잘못한 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법적 절차 밟고 있는 단계들도 좀 있겠죠.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맞아요. 저 정말 사실은 이렇습니다. 너 이제 방송 접어야 하는 12년 동안 일폭로예요. 12년 일폭로. 예. 그쵸? 네.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봐. 이거 혓바닥 길어지고 말 더 듣는 거 봐라. 너 뭐 있지? 아 뭐 없어. 아 하지 마요. 왜 자꾸 그 저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일폭동 일폭로 기읍기읍. 네,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내 사생활에 실망할지 않을 거잖아 이제는. 다들 내가 진짜 뭐 수갑 차고 깜빵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람을 죽이지 않는 이상, 그 사실 뭐 내 사생활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말을 X같이 했나보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걸 시발.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나락 갔다가 돌아오는 이 시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등 돌리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잔류한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저를 보는 태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나를 볼 때 있어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갔다 온 거 아니요. 어떻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그 예 기대를 하세요? 저라는 인간에? 기억 기억매 방송 요푼인마다 1년씩 늦는 것 같니? 형 또라이야? 괜찮아? 기대를 해? 그래도 기대해? 저는 따려고 보낸 건데 아는 척해서 닉네임 변경할게요. 아 네 그러세요? 이제 기대해? 어떻게 생각하건 안 하건 잘못을 안 저질러야 정상 아니냐? 그 맞지. 잘못 안 저질러. 아니 앞으로 앞으로 잘못을 안 저질 생각이에요. 앞으로도 제가 뭐 쥐약 쳐본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내 모든 나 솔직히 잘 때 빼고는 거의 다 방송했어요. 그건 마음 아파요 형아야. 네. 벗가야 복귀가 떴다. 예. 이게 부배 방송이냐 코트 방송이냐? 아니 넌 씹걸레지. 씹걸레. 안녕하세요. 아, 선배한테 피고 시작합시다. 아우 존나 어질어질하다 오늘도. 아 뒤져버리겠다. 컨텐츠 시작할게요. 예 잠시만요. 담배 한 잔 피고 그로 시작합시다. 예. 바라는 거 없으니까 웃음이나 내놔 돼지 광대야. 알겠습니다. 예. 네. 불 붙여라. 감사합니다. 안마견님 고맙습니다. 네. 이색이 어제 스파이더맨 공짜로 봤을 때도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걸. 또 이러네? 나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본 게 아니라 파프롬 홈 본 거라니까? 닮았습니까? 넷플릭스에서 파프롬 홈 본 건데? 아닌데 아닌데? 인터넷에서 영화 불법 다운로드 받은 사람 아닌데? 예. 씻고 갈게요. 예. 응 한범영범. 아니야. 어 넷플릭스에 파프롬 있어. 오늘도 무사히 퇴근했습니다. 딸배이신 진짜 일 되게 열심히 한다 너. 이 또 저속한 단어에 빵 터지네 씹걸레야. 어제는 디즈니라 했다. 근데 디즈니에 스파이더맨 없다. 벗가야 복귀가 떴다. 이제 김장훈 씨가 그래가지고 욕 뒤지게 먹었지. 형은 몇 번이야? 김장훈 씨 예전에 뭐 불법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자막도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 봤는데 그거 SNS 올렸다가. 그럼 붙여라. 아이고 우리 또 광우가 또 119개 넘고 맞고. 몰라도 이 돼지 새끼 전나 이동진답게 영화는 둘 다 안 한다. 잘 알고 있네. 오늘 밥 먹으면서. 한국 영화의 참담함을 느꼈다. 해적이란 영화를 봤거든. 30분 보다 꺼버렸어. 정말 그런 좋은 캐스팅을 다 해놓고 그런 좋은 배우들로 어떻게 그런 영화를 밖에 못 찍지? 와 걔 존망 영화더만. 해적 알아요? 아, 심노잼이더라. 무슨 EBS 어린이 특집 그런 건 줄 알았어. 예능 프로그램에서 만든 뭐 캐리비안 해적 같은 느낌이었어. 옛날 해적은 안 그랬는데. 멍돌이 고맙고. 영상미는 볼만하다고 전혀. 강하늘 씨도 김하늘 씨인가? 강하늘 씨인가? 강하늘 씨도 연기 되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야 심하더라. 남이 만든 담배핀에 오늘도 남의 방송 시작합니다. 그 남프레임 좀 그만 씌우세요. 죄송하지만 담뱃잎을 제가 뭐 수확해와갖고 여기서 담배를 말아갖고 내가 제작에서 필 순 없잖아요. 예? 제발 그 남프레임 좀 그만 씌우시고요. 요새 영화도 씹걸레야. 예. 아 배트맨 존나 보고 싶긴 하더라. 3시간짜리 영화던데. 아니, 만든 영화 잘 보셨나요? 네. 코트님 담배 못 피는지 알려주세요. 성별도 남자야.
담배 좀 더 맛있게 빨아주세요. 경관의 피 봤어요. 경관의 피도 재미없었고요. 한국 영화들 최근에 나왔던 것들은 다 재미없었어요. 네, 정말 다 망작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명작이 나오기에는 너무 빡센 것 같아요. 언제쯤 부르세요? 항상 응원해요. 그 이성균 씨 나오는 최근 영화 중에서도 그 킹메이커도 정말 더럽게 재미없더라고요. 우리 태훈이는 네. 불법 마방인가도 불법 마방 안한다. 다 재미없었어요. 네. 반지의 제왕 미드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흑인 쿼터져 있어서 안 보려고. 아 그거 없나? 그건 없던 걸로. 맞아, 그건 없었어. 그건 PC 논란 없는 것 같던데. 예. 자, 최민식이 그 수학교사로 나오는, 나는 최민식 선생님이 그 악마를 보았다를 찍고 나서 다시는 살인마 연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이제는 그런 역할을 안 맡고 싶다고 자기한테도 트라우마라고 그랬잖아. 이 메소드 연기를 하다 보면은 그 배역에 빠져들어가지고 진짜 사이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그 샤이닝의 잭 니콜슨도 그렇고, 장경철 역할 맡고 나서도 아예 그냥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 썰도 있었잖아요. 그 에피소드 그 어떤 아저씨가 최민식 아저씨 알아보고 아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면서 아우 영화 너무 좋던데 이랬는데 속으로 그랬대잖아. 아이씨 발놈이 왜 나한테 반말 짓거리야 이렇게 생각했대잖아. 그리고 그때 자기한테 놀랬다고.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아예 그냥 그런 역할을 안 맡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 근데 우리 마음은 사실 그거거든. 장경철이 딱인데. 장경 딱인데. 최민식 아저씨도 진짜 연기 잘하지. 진짜 우리나라 탑급 배우인데 한 번만 더 그런 역할을 맡아줬으면 좋겠어. 장경 딱이긴 한데.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개사이코 연기해줬으면 좋겠어. 자, 아무튼 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네, 파이란 다 봤어요. 자, 영화 이제 그만, 그 영화 그만하고 이제 첫 컨텐츠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오늘은 방송은 6시까지 방송, 아 5시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조금 쉬고 그러고 나서 예 낮에 방송 킬 거예요, 여러분들. 네, 2시나 3시쯤에 이제 속초 2박 3일 여행 방송, 바이크 여행 간 방송 하겠습니다. 네. 조금 자긴 자야 돼. 여행 방송 하려면. 아무튼 이번 주는 휴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바로 그러면은 가도록 하겠습니다.